셋째, 남북한 대학교 간 교환 학생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서울대와 김일성 종합대학교, 포항공대와 김책공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평양예술대학 등 분야별 특화된 대학들의 인재들에게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동학점 이수 및 공동학위 수여, 공동연구에 이르기까지 학문과 연구의 영역을 넓혀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추미애가 또 미친 종북 공산당 발언을 했습니다. 29일 이후 대선 공약으로 신세대 평화를 제시한다며 공약에는 남북한 대학교 간 교환학생제를 추진하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서울대와 김일성 종합대학, 포항공대와 김책공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평양예술대학 등 분야별 특화된 대학들의 인재들에게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동학점 이수 및 공동학위 수여, 공동연구에 이르기까지 학문과 연구의 영역을 넓히겠다고 한 것입니다. 당신 자식들이나 북한으로 보내지 왜 남의 자식들을 북한에 보내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국가로 유학을 가지 어떤 미친 인간이 북한으로 유학을 갑니까? 북한을 그토록 좋아하는 이인영 자녀도 유럽 스위스 유학을 보냈고 임종석 자녀도 미국 유학을 보냈습니다. 왜 소중한 남의 자식을 북한으로 보내니까 당신 자녀라 보내세요, 추미애 씨. 그리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남북교류협력과 평화체제 구축이 우리 청년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직접 듣고 느끼고 깨닫게 하여 한반도의 운명을 열어가는 평화의 세대로 키워야 한다. 또 추미애 신세대 평화는 한반도의 변형을 이끌어갈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에게 다시 평화와 통일의 꿈을 심어주는 새로운 평화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정말 미친 소리를 합니다. 어린 학생들을 북한 공산독재국가 교환학생으로 보내면 평화가 옵니까? 보낸 학생들이 오토 원비어 사건처럼 갔을 때는 걸어갔을지 모르겠지만 올 때는 시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미친 소리 함부로 짓거리입니다. 그는 남북한 대학교 간 교환학생제에 대해 초기에는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사립대학교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할 말 없게 만듭니다. 신나간 추미애가 과거에도 공산당 추종하는 행동과 발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과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2017년 12월 3일 중국 공산당이 주최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세계 정당 고위층과의 대화 기조 연설에서 신시대의 설계사인 시진핑 주석께서 주창하신 두 개의 100년과 중국의 꿈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하고 확신한다면서 시대는 사상의 어머니라고 외친 시 주석의 말씀에 크게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뭐 빨갱이 찬양 수준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세계 평화에 공헌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홍콩을 탄압하고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고 대만을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이게 세계 평화에 공헌한 것입니까? 이러니 더블당은 공산당을 옹호하지 민주주의는 하나의 도구이며 민주파리 집단이라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헨리 조지 토지 공개념을 가지고 와서 중국 공산당을 옹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헨리 조지가 살아있다면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2021년 이미 시장 경제가 체제 경쟁에서 승리를 했고 근거로 중국 공산당도 경제에서는 시장 원리를 받아들였으며 서른 공산당은 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개변을 떠듭니까? 그리고 토지 공개념에 관해 경제학계에선 녹슨 이념으로 가뜩이나 망가진 시장을 더 망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의 내용은 토지 단일세 적용입니다. 토지 단일세라는 것은 다른 모든 세금 즉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거두지 말고 토지에서만 세금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각종 세금을 거두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토지 보유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매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추미애는 이것도 모르고 떠드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 떠드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한심하고 짜증납니다. 그리고 토지 공개념은 집을 지을 땅인지 아니면 농사 지을 땅인지 하는 토지의 사용 목적도 국가가 정하고 그 땅이 어느 정도 밀도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도 정부가 규제합니다. 사유재산인 토지에 대해서 소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러한 규제를 인정하는 것이 토지 공개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 누가 이런 것을 좋아하고 박수치겠습니까? 시장 파괴와 국민의 자유권을 파괴하는 추악한 행위입니다. 거기다가 대한민국 집값 올려서 이런 구시대적 녹슨 이념을 가져와 함부로 떠드는 것 같은데 중국 북경이나 상해, 홍콩 등의 땅값이 서울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사실은 아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당 대표까지 했던 막대한 중책자가 토지의 사적 소유제를 반대한다는 등의 반헌법적 발언을 쉽게 하는데 이런 목소리가 헌법에 반영된다면 이 나라 미래는 없습니다. 이번 기회로 추미애라는 인간이 속된 말로 빨갱이 실체가 명확해졌으니 이 사건을 기억하고 투표로 응징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 북한 노동당을 찬양 옹호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파괴하는 반헌법, 반 대한민국 추미애, 더 이상 이런 좌빨에게 권력을 주지 맙시다. 많은 분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립시다. 이상입니다.